비싼 똥 있잖아요. 어? 그, 아, 명품. 네. 명품. 네, 명품 지갑을 네. 선물로. 매니저를 통해서 이승기 씨가 명품 지갑을 여러 가지 선물 중에 명품 지갑! 지갑은 항상 몸이 지르고 다니는 거니까 항상 이승기를 마음속에 같이 갖고 다녀라! 제가 5년을 같이 방송을 했는데도 지갑을! 자. 이승기 씨의 피치를 해주면 누구에게나 다 지갑을 선물합니까? 저요. 예. 나도 할게. 나도 할게. 남자도 괜히 남자. 한이 돼서 할 수 있어. 아니. 예. 지갑이 다 했어요? 아니, 메모라도 뭐 이렇게 써주지 않나? 어, 전화번호, 전화번호. 연락처. 그럼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냥 지갑만 네. 오로지. 네. 그럼 지갑에 네 마음을 채워줘라 이런 뜻이었나? 강민경 씨는 좀 진실스러운 사람이세요? 전 엄청나게 진실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느 선을 떨어주시기 바랍니다. 오! 지갑 속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교환권 있었습니다. 그럼? 나랑 뭐 무슨 마음이 뭐 교환권을? 아, 예. 결혼하자고 사줬습니다. 예. 결혼하자고 사줬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녹음해 줄 때는 응당 그에 맞는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가격을 드려야 되지 않지만 이게 또 서로의 사이에 이렇게 돈을 주기가 좀 너무 그래서 마음을 담은 이렇게 지갑을 좀 선물해 드리는 거죠. 가려 깊다. 그 지갑은 그럼 지금 도대체 어디 있어요? 지갑! 지금 써요? 어, 저도 궁금해요. 오늘 제가 선물하고 한 번도 그 지갑을 딱 봤는데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어. 네, 솔직히 예쁘고 신기입니다. 신기입니다. 야. 네, 또 막 별로 예쁘지 않아가지고. 근데 안에 교환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른 걸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 잘 쓰고 있어요. 어떡해. 우와! 이승기 대구령! 이야! 제가 누구 선물을 많이 해준 적이 없어서. 아니, 이승기 씨가 참 이렇게 가슴이 기쁘신 건 게 선물을 하나 하더라도 본인 직접 가서 다 사요. 네.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어울린다. 그리고 확신이 들면 선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정말 그러신 거예요? 저는 매니저분이 고르신 줄 알았어요. 아, 보통 선물은 제가 직접, 예. 직접 다. 근데 제가 남성층에서 골라서. 남성층에서 골라서, 예. 근데 그 지갑이 되게 약간 노티가. 약간 노티가. 지갑이 노티가 나더라고요. 예. 예. 아. 그렇게 그런 노티 나는 건 스타일이 없는데 제가 자꾸 형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자꾸 노티가 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노티가 났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우리는 명품 티가 너무 많이 나면 예. 좀 들고 다닐 때 약간 좀 그렇잖아요. 좀 예. 많이 쳐다보시고 약간 좀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딱 누가 봐도 똥인 거예요. 네, 로고가 아.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아 형님은 로고 큰 걸 좋아하셔가지고. 자, 튀기튀기 만드십니다. 튀기튀기, 내 뒤를 봐준 여자.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웃어요 엄마라는 드라마를 했잖아요. 제가 그 드라마를 정말 잘할 수 있게끔 제 뒤를 봐주신 여자분이 계세요. 강민경이 뒤를 봐준 여자가 따로 있다. 소속자 네. 관계자분 아니고. 네, 그런 거 아니고요. 이미숙 선생님의 딸 역할로 이제 출연을 했어요. 네. 아, 네. 네. 그러면 내 네. 뒤를 봐준 여자는 주인공이? 이미숙 선생님이십니다. 촬영 현장에서도 따로 많이 챙겨주시나요? 되게 많이 챙겨주세요. 뭐 예를 들면 촬영할 때 제가 씬 중에 되게 못된 남자 가수한테 이제 성희롱을 당하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씬에서 어떤 남자 배우가 제 머리에다가 맥주를 막 들이부어요. 좀 되게 처절해 보이고 약간 불쌍해 보이려면 눈화장도 번지고 이래야 되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나니까 감독님께서 좀 더 여기를 더 번지게 해라. 옆에서 이제 임미숙 선생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다가 야, 나와봐, 나와봐 이러시더니 여기 와서 이렇게 직접 분장을 해주셨어요.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카리스마 이 배우 이미숙 씨가 네.